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왜냐면요. 네. 최대, 최다, 최초인 것들이 있어요. 네. 먼저 최대부터 볼게요. 최대 규모의 참가단 95개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소치 올림픽이 88개국이 참가를 해서 가장 큰 올림픽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95개국 한 6,500명이 올 거로 보고, 물론 이제 최종 숫자는 2월 말이 돼야, 아직도 지금 이제 예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1월 말이 되면 최종 숫자하고 선수단 규모는 나오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최대 올림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선수단이 그 결단식을 하는데, 전체 이제 7개 종목에서 저희가 한 146명 정도 선수가 참여를 할 거로 봐서, 네. 이번 그 참가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대한민국 선수단 오늘 결단식 3시에 해요. 오늘 사회 보신다고. 아, 예, 예. 네. 끝나고 가려고요. 아유, 많이 그래요. 봐주세요. 네. 볼게요, 꼭. 네. 좀 무거워요? 아니, 저 좋은데 이거 의지도 되고. 아니, 저는 이제 좋아요. 소개했으니까 내려놔도 네. 된다고 했는데 네. 한상원 아나운서가 계속 이거 끼고 있고 싶으시다네요. 어디 갈까 봐. 자, 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평창 네. 동계올림픽 새로운 역사를 쓰다. 이게 이제 최대였고요. 네. 최다는 어떤 느낌인지 최다? 어떤 내용인지 네.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최다 경기 종목 102개 종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 예. 많네요, 위원님. 종목이. 네. 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는 98개 종목이었는데요. 이번 평창올림픽 때는 4가지 종목이 추가가 돼서 102개의 메달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102개 종목. 그걸 다 공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네.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릴 네. 거예요, 이따가. 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예요. 뭐가 최초라는 걸까요? 최초의 남북한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예. 종목이군요. 네, 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꾸려진 최초의 올림픽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예. 지금까지 남북한 단일팀은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91년에 있었던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은요, 올림픽이 만들어진 계기가 고대 올림픽 역시 아테네에서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를 실현하자라는 뜻에서 고대에서 올림픽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네. 근대 올림픽을 쿠베르탱 남작이 만든 것도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졌다는 거. 북한이 미사일 쏘고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 올림픽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와 올림픽의 정신을 발현한 아주 거대한 올림픽 유산을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 네.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정말 이번 올림픽을 네. 계기로 해서 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평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36회 평창 동계 올림픽은 또 다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열어드릴게요.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30년 만이에요. 아~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대한민국 땅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하계 올림픽에 이어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 8번째 동하계 올림픽을 동시 개최한 국가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 스포츠에는요. 스포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사적으로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서 네 가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하계 올림픽, 예. 그리고 동계 올림픽, 그리고 FIFA 월드컵, 월드컵 축구,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다 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했고요.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 눈앞에 와 있고요. 그리고 FIFA 한일 월드컵 2002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스포츠 그랜드 슬램 이벤트를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예.